대공황을 초래한 1920년대의 압력에 버금가는 균열에 직면해 있다. 이제 검투세가 실시되면은 현대차 주식을 안 사고 네. 도요다를 살 거다. 네, 오늘 모신 분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자 다시 한번 지난 한 달간을 좀 복기했으면 하는데요. 많은 네.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네, FOMC에 대해서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네. 시장의 연준에 대한 기대감, 하여튼 전반적인 여러 가지 것들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예. 그나저나 지금 오늘 목요일 26일 지금 장마감 3분 앞두고 지금 이제 대표님하고 지금 녹화를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동시효과 들어가니까 와 75포인트 코스피. 네. 아니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게 아닌데 지금. 아 근데 선물 많이 사는 게 아니에요. 15,000개가 넘네요. 3,790억 현물은.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를 사는 건가요? 지금 아니요. 삼성전자는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매도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한 170만 주.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4% 가까이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장 마감 후에도 이 매도로 나온다면 외국인들 왜 이렇게 매도할까에 대한 의문. 삼성전자를 왜 팔까? 하이닉스는 지금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는 사고. 네, 하이닉스는 지금 뭐 한 270만 주 가까이 사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네,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야, 참 장 어렵네요. 아시아가 지금 온통 불기둥인데 온통 불기둥을 뿜고 있는데 대만 가권 지수가 지금 0.43%밖에 안 되고 TSMC 0.5%밖에 안 올라요. 지금 뭐 그거 마이크론 때문에 뭐 그거 한다면은 같이 가주면 좋겠는데 우리 쪽만 이렇게 한번 어쨌거나 어제 같은 경우 수요일 날은 너무 했잖아요. 그렇죠. 밸류업 지수 발표되고 무슨 뭐 검투세 토론도 있었고 하는 그런 날이었고 그 전날 중국 부양책도 나오고 했는 3종 세트가 이렇게 딱 받쳐주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장이 너무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이제 FOMC는 전에 이렇게 보이는데요. 복귀해보자니 일주일 전에 네. 수요일 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날 FOMC 성명서 나오고 나서 크게 오르고 50BP 네. 비컷 확인하고 그런데 파월 기자회견 하면서 흘러내렸고 네.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오니까 역시 연준이야 이랬다가 그 다음 금요일날은 또 밀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서부터는 좀 약간 횡보하는 모습. 그때는 뭐 옵션 만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 연준이 FMC의 비컷 효과는 그걸로 끝인가 아니면 선반영인가 했는데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얼추 지금 이렇게 흘러온 걸 보니까 결국은 미국 증시는 일단은 가보자는 쪽으로 방향 잡은 느낌. 우선은 이거 말입니다. 보니까 지난번 8월 29일 날 대표님 만나고 지금 이제 오늘 9월 26일이니까 근 한 달인데 이거 한 달 전 그때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지난번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했던 말 중에 이게 결국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We will do everything we can.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걸 다 하겠다. 네. 이게 보니까 벌써 비컷을 작정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우리 다시 한번 복귀해보자면은 The time has come 했잖아요. 때가 됐다. 그 정도였고 결국 잡마켓, 고용시장 갔다가 이렇게 그쪽으로 정책 비중이 확 넘어갔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그 FMC 전에 25BP냐 50BP냐 갖고 말이 많았다가 50BP 하면 혹시나 뭔가 연준이 시장이 원하는 뭔가 안 좋은 걸 보고 있어서 걱정하는 듯 했는데 오히려 결과론적으로 네. 그날 25BP 했더라면 시장이 많이 실망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모든 걸 다 하겠다는 파월 의장의 표현에서 지금이 과연 이 정도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요 지금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선배들의 이 whatever 처치. whatever. 어쨌건 간에 무엇든지 간에 원조는 버냉키인데요. 우리가 좀 더 잘 알기는 드라긴데 이 버냉키가 했던 거 한번 보시죠.
2002년 이때는 이제 프린스턴대 교수하다가 연준 이사로 재직하던 이 시절인데, 이때 이 표현이 연준이 significant deflation, 미국에서의 아주 심각한 디플레이션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take whatever means necessary, 필요한 조치라면 무엇이든지 조치를 취할 것임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나고 보니 저거는 그린스폰 그때 한 18년 넘게 하고 나서 다음 의장을 물색할 때니까 나야 나 하는 얘기 같아요. 네. 자기 PR도 들어갔고 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해서 진짜 헬리콥터 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별명이. 이게 2002년이었고 2002년 같으면 이제 그때 닷컴 버블 이렇게 후유증을 한참 앓고 있을 때였고, 그런데 2012년 7월 이때 런던 올림픽 할 때였는데, 그때가 2011년부터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유로존 재정 위기가 본격화 돼가지고 네. 유로화가 막 하락하고, 그래서 결국 99년에 출범했던 유로가 결국 안 되나 하는 이런 어떤 시장 의구심이 많았는데, 그때 드라기가 했던 말이 ECB is ready to do whatever it takes, 이 표현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to preserve the euro, 유로를 보존하기 위해서 ECB는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우리 예전 노태우 대통령 버전이 나옵니다. Believe me, 믿어주세요. 이게 나오고 It will be enough 했는데 진짜 충분했죠. 22발 금리 인하 양적 완화도 엄청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우리가 이거 족보로 따져보면 벌써 한 2012년 더 앞당겨보면 2002년 지금 이게 근 한 20년 안팎의 어떤 흐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를 생각해서 그때부터 미국이 그냥 앞뒤 안 재고 우리 예전에 20세기에서의 경제학이나 재정정책 이런 데서는 못 봤던 그런 적극적인 그리고 무모하기도 하고 과감하기도 한 그런 통화정책 뭐 이런 걸 펼쳤는데 그 연장선인가 싶기도 하고, 그 시절 보세요. 2016년에는 뭐 그 당시 마크 카니 캐나다 사람이긴 했습니다만 영란은행 총재도 이런 표현, whatever 표현. 그리고 이때 2019년 9월 달 걸 제가 그거 해놨네요. 릭스뱅크, 스웨덴 중앙은행. 이게 중앙은행으로서는 역사적으로 최초의 은행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레퍼레이트 기준금리 마이너스 0.25. 우리 이런 시절 살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시절 살다가 지금 이제 연준이 이제 5.5%까지 금리를 끌어올렸다가 이걸 5%로 낮춘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이제 이때는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닌 게 아니라 심각했고요. 유로존 그런 상황이었고 2008년 금융위기 겪으면서 심각했는데 지금 이제 이걸 들고 나왔다. 지금 여기에 이제 함축된 의미가 뭘까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는데, 그거 두고두고 확인해 나가면 되는 거고, 시장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러면 돈 풀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연준 전도표는 11월 25일피, 12월 25일피 정도를 생각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제자로도 여전히 뭐다? 여기서 한 번 더 50BP 이게 지금 60%가 넘습니다. 아, 네. 그러니 지금 아직도 75BP 얘기하고 있고, 지금 그때 FOMC 끝나고 나서 월가의 IB들 막 전망한 거 보시면은 뭐 이런 식이죠. 시티, JP모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할 것 없이 여기서 아직도 빅컷 안 붙어 남았다 하는데 저는 결국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에 결론 삼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지금 요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선거 날. 미국 선거. 네, 미국 선거인데 그리고 나서 요 묘하죠. 11월 6일, 7일이니까 금리 결정은 7일인데 대표님 저기 미국 선거가 막상 투표하는 날 하고 한 이틀 정도 되면 대충 윤곽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그죠? 네. 대충 윤곽이 나오는데 그렇게 했을 때 연준이 지금 시장에서 저렇게까지 기대하는 당장 11월에도 추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은 듭니다. 제가 봐서는 혹시라도 해리스가 그냥 우쭈우쭈 된다면은 뭐 이렇게 연준을 압박해가면서까지 할 수 있을까 싶고, 네. 트럼프가 다시 재선에 성공한다손 치더라도 자기 취임은 내년 해넘기고 한 1월 2구나 될 텐데 그때 가서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 카드는 좀 그때 가서는 좀 아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만약에 여기서 바로 시장이 생각하는 11월 가서도 50BP 더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당장 뭐 오늘 내일 나오는 PC 물가지수가 진짜 뭐 2%로 뚝 떨어지든지 네. 뭐 그런 상황이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FOMC는 지금 시장이 약간 한 일주일 정도를 넘기면서 이거는 어쨌거나 단기적으로는 자산시장에는 고로 가자. 그리고 이렇게 빅컷을 해줌으로써 중국도 마침내 지준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완화적으로 또 돌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어 줬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은 한번 달리자 분이 그걸로 이렇게 읽힙니다. 네. 하여튼 연준은 어쨌든 상방으로 배팅을 했다. 상방으로 배팅을 했다기보다도 사실은 줄타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이제 자기들이 역사에 없었던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씀은 우리 뭐 8.15 구독자분들도 이제 워낙에 이 논란은 익숙하실 테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 네. 장단기 금리가 여기 보시면 이제 해소됐습니다. 네. 역전이. 지금 보세요. 어제자로 10년물이 3.79, 2년물이 3.57이니까 10년물이 이제 더 높아진 거예요. 네. 더 높아졌는데 항상 우리가 걱정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정상화되고 나서는 결국 언젠가는 결국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위기가 터졌다. 위기가 터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도 안 해보고 연착륙을 한번 이끌어보겠다는 게 연준의 그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긴가민가 하는 거죠. 과연 그걸 해낼 수 있는가 하는 거고 요것도 클로디아 쌈 여기서 이미 지금 이 딱 안바 걸렸잖아요. 네. 지금 지난 7월 달에 이미 그 0.53% 포인트가 벌어지면서 3개월 평균치하고 최근 1년 내 가장 저점하고 가장 최저치하고의 차이. 그래서 쌈 룰에 적용됐는데 그리고 나서 더 벌어졌죠. 더 벌어졌는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이 지표를 만든 이 클로디아 쌈도 아니야 이번엔 아니야 이러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니야 그러는데 그렇다면 결국 뭐냐 하면은 자기가 만든 이 가설의 이 모델에서 처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경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자, 이 두 개에 그런데 계속해서 뭔가를 봤길래 리서치 쪽이나 전략 쪽에서는 불 사인이 나오는데 사자가 나오는데 왜 CEO인 다이먼은 자꾸 저런 소리만 하냐 이거죠. 이때만 해도 뭐 연착륙의 회의적이다 했고 5월 달에도 비은행 여신 쪽에서 지옥 같은 대가 치려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스태그네이션으로 가고 있다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요것도 한번 보시죠. 뭐 ISM 제조업 지수보다도 요 그저께인가 나왔던 S&P 글로벌 PMI 보시면은 이거 50 기준으로 따지는데 제조업은 47. 신기하죠. 전부 다 미국 와서 공장 짓고 미국 와서 생산하라 하는데 왜 제조업 지표가 저렇게 낮은지도 궁금한데 이게 지금 전달 47.9, 시장 예상 48.6인데 47이니까 많이 못하고 특히 그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서비스 PMI는 그래도 시장 예상보다 좋았잖아 라고 하지만 이게 전달 55.7에서 50, 얘도 꺾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에 어제 나온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소비자 신뢰지수도 지금 전 105.6에서 시장은 103.9 봤는데 98.7로 뚝 떨어졌죠. 네. 뚝 떨어졌고 컨퍼런스 보드에는 이게 큼지막한 글씨로 미국의 컨슈머 컨피던스가 9월 달에 떨어졌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이게 소비자 신뢰 자신감이 약화됐는데 왜냐하면은 이 소비자들이 뭘 걱정하나 했더니만 잡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살짝 남아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얘는 위로 치솟던 실업률이란 놈이 다시 아래로 안정되든 간에 굉장히 급격한 성향이 있죠. 네. 그러니 한번 이게 얘가 방향 잡으면 뒤도 안 돌아보는 성격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걸 갖다가 실업률을 지금 뭐 4.3, 4.2 이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다음 달 10월 달 가서 첫째 주 금요일에 가서 또 고용지표 나올 때 이걸 갖다가
그래도 다시 또 위로 가는지 안 가는지도 한번 보기는 봐야 되겠는데 지금 많이 지표 부분도 불구하고 요거도 유로 더 골 때려요. 이 유로존 전체적인 PMI인데 이렇게 보면은 미국보다도 제조업 서비스업 할 것 없이 아, 더 안 좋네요. 더 안 좋다는 게 보이죠. 특히 그런데 프랑스가 더 그럽니다. 프랑스는 전달 55고 시장 예상 53이었는데 이게 50 아래 48.3으로 뚝 떨어지면서 파리 올림픽 그 효과도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느낌. 근데 재밌습니다. 거기다가 이 누님은 좀처럼 이런 얘기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22일 날 IMF 행사에 가가지고 세계 경제가 1920년대 불황과 유사하다. 20년 되면은 대공황 때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도 1920년대였고, 이번에도 2020년대라서, 뭐, 또 누님 또 뭐 약간 이상한 게 말을 시작하던데, 거기서 경제민족주의, 세계 무역 붕괴, 대공황을 초래한 1920년대의 압력에 버금가는 균열에 직면해 있다. 저 균열이란 단어에 뭔가 메시지를 담고 싶었나 본데 좀처럼 이렇게 찝찝한 얘기는 안 하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22 총재가 이 얘기를 한 것도 좀 눈길을 끌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 경기에 대한 걱정하고 증시가 내달리는 건 완전히 보니까 별개예요. 그렇죠. 이 독일 보세요. 지금 사상 최고치 금방에 돌고 있습니다. 저렇게 안 좋은데 경제는? 안 좋다는데 지표는 안 좋다는데 이러고 있고 프랑스는 독일보다 확연히 못해요. 똑같은 기간인데 여기서 이미 이중천장 확 찍고 내려와서 지금 여기서 역헤드앤 숄더를 만드냐 마느냐 이런 정도의 흐름인데 아 마크롱도 지지율 25%랍니다. 저래가지고 뭐 통치되겠습니까? 지금이 지난 6월 아니었나요? 그때 의회 해산하고 새로 총선하고 그때 마린 르펜의 뭐 국민 전선이 뭐 선전을 하네 마네 일당 되나 마나 하다가 2차 투표까지 갔더니 그건 아니었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첫 국무회의를 그저께 처음 했습니다. 23일 날. 여도 지금 황당해요. 네. 이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유럽은 요렇고 요런 상황인데 그러니 지금 경기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논란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가운데 우리나라야 뭐 주식하고 상관없이 내수 경기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건 뭐 기업 하시는 분이건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죽겠다고 그렇죠. 다 그러는 와중에 지금 이제 자산 시장은 내달리고 있고 하는 그런 약간의 뭐랄까요 좀 쉽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지만 또 따로 다른 논리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실물 경기하고 자산 시장하고 아무래도 지금 돈이 많이 그만큼 풀렸다라는 유동성 아직도 돈은 많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돈 갈 데가 마땅찮다. 근데 이제 요러고 나서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가 이제 좀 걱정이 되긴 하죠. 언젠가 이런 잔치에는 모든 끝이 있는 거니까 파티에는 그 파티에는 끝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 그런 경우 많습니다. 좀 비유를 하자면은 이 요즘 젊은 분들 카드 많이 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이로가 될건 뭐 훌라가 될건 저녁에 놀다 보면 말이죠. 용어에서 타짜의 냄새가 흘러나오십니다. 이제 한 11시쯤 넘으면 야 전철 끊기기 전에 집에 가야지 지금부터 원턴만 하자 5명이 게임을 하고 있으면 5명 한 번만 돌자 막 이런 식인데 그게 원턴을 하다 보면은 밤새요 12시에 끝이 잘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뭐랄까 요거 지금 요 이렇게 연준의 의지도 알겠어요, 그죠? 네. 연준의 의지도 어쨌거나 불경기, 경기 침체를 갖다가 유발하지 않으면서 어쨌거나 이 높은 금리를 좀 낮추고 그런 식이고 뭐 저 정도 정무 감각이 있는 사람의 발언이라면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거꾸로 들어주면 정확한 해석인데 네. FOMC 당일에도 기자들이 특정 정치인을 위한 거 아니냐. 그렇죠. 오죽하면 엘리자베스 워렌을 비롯한 상원 의원 3명이 서한을 보내서 75p 인하하라 이 정도까지 왔고 트럼프는 11월 대선 전에 금리 인하하면 안 돼 했는데
50BP를 했으니 트럼프의 임명을 받은 파월 입장에서는 자기는 트럼프는 손절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미국 대선 판세를 봐서는 파월이 지금 손절당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하고 지표상으로는 아직도 껄쩍지근하고 물론 강세론자들, 상승론자들이 갖고 오는 좋은 지표들도 많습니다. 네. 또 이제 하방론자들이 얘기하는 좀 비관론자들이, 신중론자들이 갖고 오는 지표들을 또 다 보고 있으면 깝깝하기도 하죠. 그렇다 보면 또 뭐 결국 한번 차트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아무래도 주도주인 엔비디아로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 봐야 되겠죠. 요거부터 한번 보시죠. 요거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지금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제가 거품은 아닐지라도 당장 들어가기는 너무 비싸다. 하필이면 그 전날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 나왔는데 예상보다 엄청 좋았어요. 네. 엄청 좋았는데 이날 빠졌어요. 한 2%. 2% 빠지고 시간에 해서는 7% 가까이 막 빠지고 했던 그날입니다. 네. 그날 이제 대표님하고 방송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이제 이렇게 피부나치 타임존을 찍어가지고 뭐 이쯤 되니까 야, 이거 여기서 궁금하다. 요 뒤가 어떻게 될까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실까요? 우선 데일리 보시면은 그러고 나서는 바로는 못 갔어요. 바로는 못 가고 지금 이렇게 다시 밀려서 또 100불 근방에 왔다가 이게 지금 이틀 동안에 여기서 만제 수렴해서 어쩌까 하다가 이틀 동안 팡팡 튀었단 말입니다. 팡팡 튀었는데 데일리 상으로도 보이는 요선, 위클리 상으로도 보이는 요선, 여기에 지금 이제 이 저항을 오늘 내일 뭐 이렇게 뚫느냐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네.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결국은 이 선이나 위클리에서의 이 선이나 지금 궁금한 거는 여기서 당장 열 것인가. 이 주간 차트상에 5주 이평선이 우상향하는 빳빳하게 올라오던 20주 이평선하고 부딪히더니만 여기서 매수가 현재로서는 더 강하다 말입니다. 네. 더 강해서 바로 열고 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한 몇 주 정도 더 요 안에서 또 개그룹으로 가는지가 궁금한데 시장은 여기서 그러면 예측을 해봐라 하면은 우선 거래량 주는 거 보세요. 거래량 주는 거 보시면은 이때 막 치고 가던 소위 말해서 전 세계 스마트머니들이 이렇게 해서 달구던 이때가 아니고 이때 이 랠리는 뭘까요? 이때 이 랠리는 스마트 랠리, 스마트머니라고 표현하기에는 못한 가장 뒤늦게 시장에 뛰어드는 좀 슬로우머니, 약간 조금 덜 떨어진 머니, 이런 돈들이 전 세계에서 나도 엔비디아 사주세요. 네. 엔비디아 안 사지면 ETF라도 사주세요. 뭐 이런 돈들이 들어오면서 이거, 이 랠리를 만들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여기 왔다가 이제 거래량 줄어드는 거 보면 이때만한 에너지는 없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면 또 팔만한 세력들도 많다. 이런 상황인데 이걸 갖다가 다 드러낼 만한 또 뭐가 있느냐. 호재라고는 이제 황 사장이 팔 주식은 없다더라 하는 그 정도. 네. 뭐 그 정도인데 여기서 조금 기술적 상상력을 발휘하자면은 지금 다이버전스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한 번 더 갈 수는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좀 더 당장 열 것인가 수렴할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뭐 한번 추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당장은 못 가겠다 싶은 뷰가 섰는데 이거는 지금 열어도 그만 다시 여기서 또 갇혔어도 그만 뭐 조금 장이 확실하게 안 섭니다. 네. 한 달 전에 이 차트도 보여드렸거든요. 스콧 러브너 요새 작두 타고 있다는 스콧 러브너가 그때 8월 27일 날 했던 말이 이번 주 중에 S&P 500은 신고가 찍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당시 S&P 501 이건 나스닥이었네요. 나스닥 차트를 갖고 와서 이렇게 했는데 S&P 500 한번 보시죠. S&P 500 보시면은 그때 스콧 러브너가 말했던 때가 요때인데 그러고 나서 그 중간에는 못 찍었어요. 그 중간에는 못 찍었지만 결과적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했네요. 그러니 이 선수 아직까지 살아있네라고 인정해줍니다. 살아있네라고 인정해주고 여기서 또 궁금한 건 이겁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네.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이렇게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거래량 막대기가 주로 이제 보시면 이게 6월이고 3, 6, 9, 12월 그때 옵션 만기일은 여느 때보다도 훨씬 더 거래가 많이 터지거든요. 네. 근데 이날 유독 많이 터졌습니다. 많이 터진 가운데 이렇게 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합니다만
이런 식의 속도는 아니죠. 어쨌거나 가긴 가는데 궁금한 건 요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미국 장은 이중 천정 만들고 이때부터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생기고 약간 과매수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던 시장을 돌려 세운 거는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던 네. 걸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부터 요 부분이 어떻게 될 건데 지금요 RSI 스타캐스틱 한번 보시죠. 이때처럼 조금 과매수 국면에서 조정 하지만도 시세는 계속하는 이 장의 재판이 될지 아니면 이번에는 여기서 힘 딸리면서 조금 결국 다시 또 조정 먼저인지 요 부분인데 그냥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피보나치 타임존 시작을 갖다가 2020년 2월 달에 완전 그때 장 무너지고 3월부터 급반등이 나왔던 그 시점부터 찍어봤는데 그러니 요 구간구간마다 시장의 성격이 좀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요거 결국 뭐냐 하면은 한 11월쯤에 결국 기술적으로는 변곡점이 왔다 하는데 11월이 결국 뭐냐 하면 미국 대선입니다. 그렇죠. 예, 미국 대선이라서 배팅하자면은 11월 대선까지는 쉽게 빠지진 않겠다. 그래서 그냥 근데 요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뉴욕에서 말이죠. 뉴욕이면은 이거 전통적인 블루 스테이트,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텃밭인데 네. 여기 지금 트럼프 후보의 유세장에 진짜 구름같이 몰려다녀요. 뭐 롱아일랜드 됐건 어디가 됐건 막 할 것 없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갑니다. 엘비스 때보다도 더 많다. 사람들 몰려드는 게 그 정도다 하는 얘기죠. 이때 첫 질문 기억나십니까? 경제를 앞으로 어떻게 살릴 것이냐 했더니만 저는 중산층에서 자랐고요. 그러고 나서 MSNBC가 갖고 또 그렇게 물었고요. 또 다른 데 가서도 또 그렇게 묻고 무슨 뭐 흑인 협 어떻게 IQ가 저렇게밖에 안 되는지 그렇게 미리 흘려준 질문지 갖고 준비해간 대답이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했더니만 저는 중산층에서 자랐어요. 이걸 갖다가 그때 ABC에서 처음 하고 다른 데 가면은 다른 얘기라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거의 그는 뭐 축구협회 청문회 같아요. 동문서답에 그런 식인데 뭐 댓글에 다양한 반응이 나오겠습니다만 해리스한테 희망을 건다면은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럼 트럼프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회적으로 미국의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국제정세적으로는 지금의 바이든 정부 때와는 확연한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네. 확연한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애들 보고 너 자꾸 네가 여자로 생각하면 수술해 돈 대줄게 뭐 불법 입국자들 아니면 죄수들 원하면 성전환 시켜줄게 이게 지금 해리스 주장이거든요. 뭐 이런 식인데 그런 세상은 아닐 거예요. 그냥 불법 입국자들이 아무 아파트에 들어가고 막 난 그거 하고 여기저기 지금 무슨 펜타닐 먹고 이렇게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이런 사회는 어느 정도 개선되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저는 별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리스크도 줄어든다고 보는데요. 네. 경제적으로는 별 차이가 있겠나 싶은 생각도 사실 합니다. 과연 지금처럼 이 방만하게 돈 찍어내고 재정 지출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집권한다면은 여전히 지금 공약으로도 내세우고 있는 이 또 한 번의 관세 그리고 뭐라도 장사라도 해먹으려면 전부 미국 돌아서 해라 하는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의 그거나 집권 저기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해서 미국 내에서 크게 뭔가 기대할 바는 없다고 봅니다만 뭐 그런 식 어쨌거나 시장은 곡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것이고 네. 예 그래서 지금 뭐랄까요 지금 이렇게 밀려도 11월 대선 전까지는
밀려도 그걸 갖다가 보고 들고 계신 분들이 막 그냥 던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위협적인 요소, 불안한 요소들은 있지만 그래도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는 계속 시장은 우상향으로 갈 수 있다. 가는 쪽으로 봐야 된다. 우상향으로 가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S&P 500 지수처럼 매일 어떻게 보면 또 다우와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라는 시황을 아침에 들을지도 몰라요. 출근길에. 네. 출근길에 듣지만 그게 무슨 인상적인 이 정도의 사상 최고치 경신의 속도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쉽게 빠지지는 않는 뭐 그런 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하여튼 미국의 이번 B컷 이후로 미국 경기가 경기 침체가 좀 희석된 느낌. 네. 좀 연착륙을 하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어쨌건 여기에서 또 세계 경제의 하나의 불안한 요소였던 중국. 여기도 이제 190조 네. 지준율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책 들고 나오면서 지금 뭐 중국 주식들이 난리가 났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지준율 인하라는 건 결국 이게 시중에 은행들이 이걸 자꾸 뭐 대출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뭔가 자꾸 기업이 됐든 뭐 부동산을 살려는 개인이 됐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은 다시 그냥 은행에다 도로 중앙은행에다 예, 돈을 예. 예금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과연 돈이 돌 수 있을까? 회의적인 반응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중국 증시라든가 반응을 보면 예전하고는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뜨겁죠. 네. 예. 중국 관련해서는 요거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글로벌 모니터의 안금호 대표 기사를 보면서 한번 검색하게 됐는데요. 이게 9월 12일 날 나온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입니다. 네. 제목이 이렇죠. How China has throttled its private sector. 어떻게 중국은 자신들의 그 private sector, 민간 부문을 갖다가 질식시켰는가. 제목이. 그래서 이번에 9월 12일 같으면은 그게 했죠. 인민은행 부양책 내놓기 전인데, 이 그래프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달러 표시고, 이거는 위안의 표시인데, 결국, 해외, 그리고 도메스틱 벤치 캐피탈 펀드레이징이 벤치 캐피탈 쪽에서의 펀드레이징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그리고 요거는 스타트업 설립 개수예요. 보시면은 2015, 6, 7, 8까지 엄청나게 피크를 이루죠. 네, 그렇죠. 한 5만 개가 넘고 이런데 연간 이게 이제 후두둑 떨어지면서 지금 2024년에 거의 막대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결국 이게 파이낸스 타임스나 그 파이낸스 타임스 기사를 인용 보도한 안금모 대표나 하고 싶었던 말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지준율, 금리나 뭐 부동산 아파트 살 수 있도록 대출해 줄게 주식도 뭐 부양해 줄게 이렇게 하는데 결국 중국에 이렇게 된 거는 그리고 이 기사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텐센트 CEO 그리고 알리바바의 잭마죠. 다 아시죠? 네. 조금 이렇게 기업 키우고 나서 우리도 자본주의다운 자본주의 한번 해보자. 규제 좀 줄이자. 내지는 공산당 중앙정부의 그걸 입김을 좀 줄이자 이런 소리 했다가 한동안 행방불명됐네. 살아는 있니 어쩌니 하다가 겨우 나타났는데 얼굴 보면 살이 쑥 빠져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에 결국 FT도 그렇고 안 대표도 그렇고 이 이념의 문제란 얘기입니다. 과연 중국이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는 시진핑 주석이 들고 나오니 공동부유라고 해서 결국은 여기서 중국 자체적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 물론 중국 당국의 어떤 뒷배 봐주지 않고는 이렇게 자랄 수도 없었겠지만 성장할 수도 없었겠지만 네. 실컷 키우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러나 내지는 경영권 내나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개기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중국형이 등장하죠. 살려는 드릴게 하니까 다 내놓고 그냥 낙향해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결론은 좋아. 빠질 만큼 빠졌던 중국 상하이 중국 증시 한번 보시죠. 상하이가 금융이 오기 전에 이렇게 갔다가
이때 뭐 우리가 상하이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우리 홍콩에 들어가고 했던 것도 홍콩 항셍 H도 다 비슷한 모습으로 했고 여기에 우리 돈 많이 들어갔었죠. 네. 아, 아주 그 인사이트 넘치는 펀드 때문에 그랬다가 이렇게 됐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금융 저기 이때가 이제 금융위기 때였고 그다음에 2015, 2016 이때도 한번 그거 했는데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요 기사 한번 보세요. 중국 195조 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 발표. 네. 이번에도 195조 원 금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1조 위안 정도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그 정도 된다 했습니다. 기사 내용에 상반기에 33개 패키지 정책에 이어서 19개 정책 추가 부양책. 읽다가 뭐 이런 내용은 없었는데 싶어서 날짜를 보니까 2022년 8월 25일입니다. 2년 전에도 똑같은 규모의 한 1조 위안 정도 규모의 그걸 갖다가 했던 그 초식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때가 이때예요. 화살표 표시한. 그렇다고 해서 시장 당장 효과는 못 봤는데 결국 좀 삐뽀나 하다가 결국 또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에 시작하는 거니까 얼마나 반가웠으면 이랬을까요? 상하이 지수가. 이랬다가 어제 윗꼬리가 달려서 조금 아닌가 걱정스러운데 오늘 그래도 아니 아직 괜찮아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인데 일단은 뭐 실물 아까 파이낸스 타임스의 기사에 저는 그 취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게 그런다고 해서 당장 뭐 주식 좀 더 사라 집 저 남아도는 빈집 저기 다 좀 어떻게 좀 소화하자 하는 이런 정도를 가지고 그거 하겠는가. 만약 그렇게 해서 실물 경기 차원에서의 극이 되려면은 제가 봐서는 유가가 저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중동에서는 뭐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판 키우려고 덤비고 있고 푸틴이 그래도 이렇게 쇼구이 전 국방장관을 갖다가 북한, 이란 이렇게 보내면서 잘 다독여 놓은 것 같아요. 지금 낚이지 마라. 자꾸 이렇게 자극할 텐데. 지금 미국이 껍껍해가지고 지금 어쨌거나 판을 키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낚여서 판 키우지 말아야 이란도 협조하는 것 같고요. 네. 이란 대통령 유엔 총회에서 말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덫을 놓고 있는데 우리는 확전을 원치 않는다, 전면전을 원치 않는다 하는 거 보니까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욱 하면 그거 한데 석유 유가 잘 못 가죠. 자, 구리 같은 거 비철금속이 조금 이미 8월부터 조금 한 두 달째 오르고 있는데 요 부분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도 잠정적인 결론 우선 그래도 돈 풀겠다고 하니 이 약발이 조금은 통할 것 같다. 그것도 자산 시장에서는 그러나 지난번 22년 때처럼 그게 오래 가지 않고 다시 꺾일 가능성 이것도 좀 봐야 되나요? 그래서 뭐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우하향 점선까지는 그래도 머리 한번 들이대보는 거 아닌가. 그래도 3천은 한번 넘어보자고 나오는 거 아닌가. 상하이 종합지수 기준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이 선까지 가려면은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돈들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갈 만한 진짜 싱싱한 돈들이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자꾸 이걸 갖다가 해외 헤지 펀드나 이런 쪽에서는 자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현금화하고 빠져나올 기회는 주는구나.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뉴스의 흐름을 보고 정책에 보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즐길 수 있는가. 그것도 우리 한국에서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자로잰 듯이 그렇게 어디까지를 즐길 수 있는가를 갖다가 가늠한다는 게 쉽진 않지만 여기서 요 약발이 단기간에 그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경기 부양책이 좀 먹힐 것 같다. 뭐 아니면 이 실물 경기로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렇게 했으니까 당장 그나마 숨통 트인 자금이 그래도 증시에 조금 들어오지는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물 경기보다도 이 유동성 때문에 이 자산 시장의 네, 상승 예. 이것이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한눈에 보더라도 벌써 이쯤 단숨에 왔습니다만 벌써 여기도 지금 넘어야 하는 매물대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 아마 그저께 같은 그런 속도에 무슨 뭐 8% 9% 이런 거는 뭐
그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한국 증시 한번 좀 봐야지 되지 않을까요? 한국 증시요? 네, 한국 증시. 정말 그동안 뭐 유동성의 문제, 수급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만 결국 되게 침체돼 있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네. 네. 이 코스피 차트도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코스피는 뭐 이렇게 갇혀들었다고 봅니다. 짧게는 2,700이고 요 위에서 누르고 있는 선이고 네. 조금 넓게 보면은 미국 대선 전에 이 안에서 갇혀드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우리도 굳이 보자면은 외국인들만 그렇게 디립다 내다 팔지만 않는다면은 우리 지수가 여기서 뭐 바로 밀리기보다는 우리도 2,700 이후에 하다못해 2,800 근방이라도 한번 시도해보는 장이 맞지 않는가 싶은데 바깥에서는 도와주잖아요. 연준도 시장이 칭얼댄 만큼 해주고 있고 네. 자 중국도 한 2년 만에 또 전가의 보도처럼 또 돈 풀어줄게 라고 했고 일본도 지난 8월 초에 그것이 겁이 났는지 금리 인상 천천히 갈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밸류업 지수가 발표된 어제 네. 즉 수요일 날 그리고 야당에서 금투세 토론 한번 해보겠다고 했던 그날 그렇게 밀렸을까? 제일 허접한 분석으로는 그날따라 개인들이 콜옵션을 많이 샀더라. 그래서 안 매겨준다. 이놈의 시장. 외국인들의 결국은 축포기 때문에. 이 거지 같은 시장 안 매겨준다. 한국 기관과 개인들한테는 철저하게. 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 금투세, 저한테 이렇게 주식 관련해서 많이 가르치죠. 저 직장 동료이자, 뭐, 친구처럼 지내는. 어제 또 그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금투세가 실시되면은, 현대차 직원이 현대차 주식을 안 사고, 네. 도요타를 살 거다. 테슬라를 사든지. 삼성전자 직원들이 아마 TSMC 살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투세가 실행이 된다면. 네, 그렇죠. 금투세가 실행된다면 아까 아마 중국처럼 우리 벤처 캐피탈 쪽, IPO 쪽도 확 죽을 거예요. IPO 쪽도 그런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 엔젤 투자 이런 것들이 한 너댓 개 해서 한두 개에서 그냥 건지면은 두세 개 실패했던 것도 이렇게 대박을 내고 해야 되는데 이거 한 뭐 27% 20, 이 정도의 세금을 내려면은 네. 이제는 과거처럼 한 다섯 번 들어가서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은 두 번만에 한 번은 맞춰야 되는 거죠. 그 세금까지 감안한다면 그만큼 시장이 위축될 거다 하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 직원이 현대차 주식을 사는 것보다 남의 나라 자동차 주식을 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거는 환율도 움직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세수 논리적으로 박살났잖아요. 그렇죠. 또 사실 뭐 지금 논리대로라면은 그렇게 해서 파장은 큰데 걷어들이는 세금이 얼마 안 된다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뭐 1조라고 제가 얼핏 들은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 그리고 다들 언론도 건드릴만한데 안 건드리잖아요. 사모펀드 얘기가 나오고 사모펀드 중에서도 주식 사모펀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동산 쪽이 더 크죠. 그렇죠. 이쪽에서 과연 어떤 로비가 있었든지 아니면 부동산 사모펀드에 무슨 돈이 얼마나 잠겨 있길래 하는 생각도 해볼 만한데 이런 얘기를 갖다가 우리 그 뭐 제발 그 이제 주식 종목 갖고는 그만 얘기하고 이쪽으로 이제 투사나 열사로 해주면 좋겠던 그 아저씨 그 친구 요새 활약이 크긴 큰데 그 부분도 언론도 팔라면 제대로 파야죠. 그리고 딴 거보다 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제일 꼴찌인 대한민국에서 굳이 모든 국민들이 모든 어지간한 쪽에서 다 반대를 한다면은 거기에 좀
귀를 기울여주고 수정하는 게 정치인들, 표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봉사 입으로는 늘 봉사한다는 사람들의 자세 아닌가 싶은데 그게 또 한 달 유예라고 갔으니 그렇죠. 또 그런 상황이죠. 밸류업은 무슨 놈의 밸류업입니까? 그러게 이번에 뭐 100개 지수 그 종목들 발표했는데 다들 실망이 되게 커요. 아까 보셨다시피 닥스 30이죠. 네. 프랑스 CAC 40이죠. 다우지수도 30개예요. 인도도 니프티 50이에요. 그 정도 숫자로 해서 요 안에 이 정예군에 들어오고 싶지 않니? 그만큼 그렇죠. 배당도 늘리고 자사주 매입을 하든 어쨌거나 주주 환원에 대해서 해서 우리 수시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데 너희도 이 밸류업 지수라고 하는 여기에 포함되고 싶은 욕구 없니? 이게 아니라 뭔 놈이 100개예요. 코스피 200하고 뭔 차이가 있다고요. 네. 그리고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했고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 갖다가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가장 금융권에서 KB금융이 우리는 해보겠다라고 했고 네.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하고 했던 그런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도 가장 했던 거기가 그냥 KB금융도 포함됐다고 칩시다. 제가 종목 이름은 안 하는데 이건 도저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해서 KB금융이 빠진다 칩시다. 그러면 또 사후적으로 그만큼 선반영 됐다라든지 바이언 루머 세럼 팩트다. 이렇게도 갖다 붙일 수가 있겠는데 아예 빼버려요. 네. 그리고 뭐 우리 금융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대놓고 너희가 헛다리 짚어서 얘기 아니에요. 너희 주식 그 투자한 너희들도 헛다리 짚었고 너희 KB금융 너희도 헛다리 짚었어. 이 뭔 이 밸류 업 맞습니까 이거? 그건 자꾸 밸류 다운 거리고 있고 밸류 업에 비업의 업이 아니고 비업 시어스의 밸류 업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코스피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갖습니다. 엄청난 호재가 있어요. 뭐죠? 이겁니다. 지금 금년 들어서 세계 주요 증시 나래비를 세웠는데 저 위에서부터 낙폭 제일 큰 놈들 순서로 나래비를 한번 세웠습니다. 금메달 중국 심천 금년 들어서 심천 -13.64 은메달 한국 코스닥 -12.38 전쟁통에 러시아 동메달 그 다음 4강에 한국 코스피 그 다음 5위에 탑5에 브라질 그리고 6위까지 마이너스 중국 상해 네. 뭐 제일 잘 나가는 놈들은 지수상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얘들은 빼고요. 이거는 뭐 이상한 나라들이니까 대만 정말 좋네요. 미국 반도체 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3% 나스닥 20% 홍콩 항셍 H만 해도 홍콩 무슨 뭐 ELS 터지니 뭐 죽네 만에 하더니 이게 벌써 20% S&P가 19.97 20% 일본도 15.87% 네. 이만한 호재가 있습니까 이거 이렇게 싼데 싸다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큰 호재이긴 하죠. 예. 뭐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갖고 그 와중에도 또 뭐 흔히 말하는 롱숏을 구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수만 봐서는 우리 여기서 바로 무너지기보다는 우리도 미국 대선 전까지는 한번 최대한 한번 반등의 폭을 넓혀가는 그걸 갖다가 그동안 많이 눌렸던 2차 전지가 주도를 하건 아니면 다른 어떤 섹터들이 주도를 하건 간에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당장 2700 트라이 그리고 2800 금방이라도 가는 그 장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가족분들, 네, 한번 잘 참고하셔서 투자 방향 설정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수고하신 이진우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변화되는 주도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초 VOD 강의가 먼저 진행되고요.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종목들을 추려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